생각은 다르다. 2014 다시 쓰는 아이언의 새로운 역사. 미즈노 J픽스 E3. 미즈노. 안녕하세요, 강민수 피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드라이버 헤드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도 그 못다한 얘기도 해주셔야 하잖아요. 네네.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건 로프트에 관한 거거든요. 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나는 잘 치는 사람이니까 9.5도, 나는 못 치는 사람이니까 10.5도.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과시하기에서 로프트를 더 쓰는, 서 있는 모델을 쓰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해요. 근데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탄도의 스타일이라든지 백스핀의 양에 따라서 최대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로프트에 대한 부분은 고무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고탄도의 저스핀을 얘기해요. 자, 근데 탄도가 뜰라면요, 백스핀이 있어야 돼요. 백스핀이 있어야 붕붕붕붕 뜨거든요. 그럼 스핀이 많아야지 탄도가 뜨는 건데 어떻게 고탄도의 저스핀을 얘기하지? 이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예. 그건 뭐 어떤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거예요. 로프트를 눕혀놓은 거예요. 12도, 14도. 그러면은 로프트가 누워져 있으니까 탄도가 뜨겠죠. 그만큼 중심이 낮으니까 백스핀을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높은 탄도에 진짜 너무 백스핀이 많이 올라가고 붕 떠갖고 뚝 떨어지는 어떤 약간의 웨지 같은 그런 느낌의 샷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무게중심을 올려놓고. 그래서 스핀을 최대치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웨이트바가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있잖아요. 과거에는 뒤쪽에 슬라이드바가 있는 모델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배치한 거 사실은 무게추 역할을 해줘요.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의 변화를 줘갖고 보다 높은 탄도에 저스핀을 실현하게끔 나온 드라이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탄도의 저스핀이라는 거를 얻어냈다고 하면은요, 스위스팟은 스위스팟에 대한 크기, 관용소에 대한 부분은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최대한의 비거리를 실현하느냐, 예, 거기에 포커스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스위스팟 잘 못 맞추는 좀 아마추어 초 중급 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뭐 고탄도의 저스핀보다는 이제 관용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난 이걸 써봐야지. 그럼 거래소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런데요, 이 맥에 따라서 탄도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구질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맥이 있고 또는 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소에 더 초점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드려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가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맥을 없애버려요, 이거를요. 그러면 이 빠진 무게를요, 어디다 넣어야 되겠죠? 어디다 넣냐? 여기다 까는 거예요. 그럼 이 중심이 내려오겠죠? 그럼 발사하기 더 높아지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탄도에 대한 어떤 요소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 가지 또 집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드라이버를 쓰실 때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막 드라이버 길이를 뭐 얘기하다 보면 아, 하프인치 정도 재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겁을 먹으세요. 하프인치만큼 거리가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프인치를 잘라서 스위스팟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얻어내는 드라이버에 대한 이득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반향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긴 드라이버가 최대의 비거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슬라이스가 고민이신 분들은요, 클럽에 대한 길이를 조금 손을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짧게 넣으시면 돼요. 아, 드라이버 선택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그 강민수 피터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던 거 잘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드라이버 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 어떤 얘기 할지 좀 힌트 좀 주세요.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드라이버도 얘기했고 아이언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